자, 이번 시간에는 2013년도 1회 출제되었던 데이터베이스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3년도 1회 출제된 문제는요, 정규화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뭐 여기 문제도 역시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데, 자, 그러면 문제를 풀기 전에 정규화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정규화 과정은 이렇게 제1정규형부터 제5정규형까지 쭉 순서대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제1정규형 하면 뭐를 기억해두시라 그랬어요. 모든 도메인이 원자값이 되도록 분해를 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2정규형 하면 부분함수 종속 관계를 제거하고 완전함수 종속으로 만들어주는 게 제2정규형이고요. 그 다음에 3정규형은 이행적 함수 종속 관계를 제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이스 코드 정규형은 후보키가 아닌 결정자 관계를 제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4정규형은 다치 종속 관계를 제거하는 거고, 그 다음에 5정규형 그러면 조인 종속 관계를 제거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각 정규형마다 이렇게 특징적인,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나오면, 정규화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실제로 우리 보고 이 정규화를 해라, 그래서 결과가 뭐냐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이 문제가 있어서, 이런 릴레이션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이런 문제를 하기 위해서 정규화를 하는데 이 과정이 무슨 정규형이냐 이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 정규형마다 그 특징적인 단어들 있죠. 1정규형 하면 원자값이 되도록 한다. 2정규형 하면 부분함수 종속 관계를 제거하고 완전함수 종속을 한다. 그 다음에 3정규형 하면 이행적 함수 종속 관계를 분해를 한다. 보이스 코드 정규형은 후보키가 아닌 결정자 관계를 제거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4정규형 그러면 다치 종속 관계, 5정규형 그러면 조인 종속 관계를 제거를 한다는 거. 이렇게 각 정규형마다 특징적인 용어들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자, 요것이란 어떤 릴레이션 아래서 A와 C를 각각 R의 속성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 하자. 그러니까 릴레이션 R이 있는데 그 릴레이션 R에 A 속성과 B, C 속성, A 속성과 C 속성을 R의 부분 집합이라 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릴레이션 R에 A와 C가 있다는 얘기예요, 속성이. 자, 이랬을 때 속성 A의 값 각각에 대해 시간에 관계없이 항상 속성 C의 값이 오직 하나만 연관되어 있을 때, 자, 그러니까 A 값에 따라서 항상 C 속성 값이 오직 하나만 연관되어 있을 때, 즉 A에 대해서 C가 뭐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A 값에 의해서 C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A 값 각각에 대해 시간에 관계없이 항상 속성 C의 값이 오직 하나만 연관되어 있다. 이 말은 A 값에 따라서 C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C는 A에 뭐라고 하고, 그러니까 A값을 알면 C를 알 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C는 A에 무엇되어 있다고 그래요? 종속되어 있다고 얘기하죠. 종속되어 있다. 다른 말로 하면 함수적 종속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죠? 그래서 1번의 답은 함수적 종속 또는 종속입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2013년도 1회에는 문제 출제할 때 실수를 하셨는지 보기에 함수적 종속이라는 말도 있고 종속이라는 말도 있고 두 가지 다 있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다 정답으로 처리했던 그런 그 문제이기도 한데, 어쨌든 간에 C는 A에 종속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표기로는 어떻게 하죠? 표기로는 어떻게 표기를 해요? 자, 이와 같이. 그러니까 이 말은 A를 알면 C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C가 A에 종속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종속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두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위 내용을 검토한 결과 수강 테이블은 한 명의 학생이 여러 과목을 수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학번 속성 하나만으로는 각 투표들을 구별할 수가 없고 그랬네요. 자, 한번 실제로 볼까요? 수강 테이블. 수강 테이블 보니까요, 한 명의 학생이, 자, 여기 보니까 두 과목을 이렇게 수강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번만 가지고는 각각의 하나하나의 투표들을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100125가 요건지 요 투표를 얘기한지 요 밑에 투표를 얘기한지 모른단 말이에요. 학번 하나만 가지고는. 그죠? 여기도. 그러니까 여기가 같잖아요.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같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번 속성 하나만 가지고는 각각의 개개의 투표들을 식별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경우는
두 개의 속성을 조합을 해서 쓰죠. 그죠? 자, 그래서 문제를 다시 쭉 읽어보면, 따라서 학번 속성만으로는 각각의 튜플들을 구별할 수가 없고, 학번 수강 과목 또는 학번 담임 교수의 조합으로 된 뭐가 후보키가 되어야 한다. 자, 이렇게 하나의 속성만으로 개개의 튜플들을 식별할 수가 없었을 때, 두 개 이상의 속성을 조합해서 만드는 키.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거를, 조합키라고도 하고, 복합키라기도 하고, 합성키라기도 하고 그래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3번에 들어갈 것은 복합키입니다. 이때 보기에 이제 복합키가, 보기에 주어졌으니까, 복합키가 답이 되는 거고, 뭐 조합키가 보기에 있다. 그러면 그게 답이 되는 거고, 합성키가 답이 보기에 있었다. 그러면 걔가 답이 되는 거고요. 알겠죠? 다 같은 말입니다. 알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수강 테이블은 학번 속성 하나만으로는 개개의 튜플들을 식별할 수 없었기 때문에 두 개 이상의 속성으로 조합된 복합키가 후보키가 되어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 학번 수강 과목으로 조합이 된 거를 기본키로 지정하였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또한 수강 테이블에서는 한 과목을 여러 교수가 강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그 결과 담임 교수를 알면 수강 과목을 알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었고 종속관계는 이렇게 표현을 한다. 담임 교수를 알면 수강 과목을 알 수가 있다면 종속관계는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걸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담임 교수가 후보키가 아니다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 보면 담임 교수를 알면 수강 과목을 알 수가 있다고 했는데 담임 교수는 후보키가 아니다 이거죠. 아까 후보키는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두 개의 키를 조합해서 우리가 후보키로 한다고 했는데 담임 교수 단독으로는 후보키가 아니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담임 교수 항목은 후보키가 아님에도 수강 과목을 결정하는 결정자 역할을 하고 있더라 이거죠. 후보키가 아닌데도 결정자 역할을 하고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교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후보키가 아닌데 어떤 튜플들을 식별할 수 있도록 구분을 한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니까 그러한 관계를 분해하는 걸 뭐라 그래요? 모든 어떤 종속관계를 후보키에 의해서 결정이 되도록 하도록 하는 것을 보이스코드 정규화라고 하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보이스코드 정규화라고 한다 이거죠. 자, 이어서 과목 테이블을 분석한 결과 함수 종속관계는 성립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과목 테이블에서는 과목명을 알면 과목과 연관된 담당 교수의 집합과 그 과목과 관련된 교재의 집합을 알 수 있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과목 테이블 있죠? 여기를 보면 자, 과목명을 알면요. 자, 데이터베이스다. 그러면 그와 연관된 교수의 집합, 누구누구 교수가 데이터베이스로 되어 있는지, 데이터베이스 과목을 담당하는지 교수 집합을 할 수가 있죠. 데이터베이스는 이영진과 박준석이라고 하는 교수님으로 된 교수 집합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운영체제 하면 누구를 할 수가 있어요? 강감찬과 김정혜 교수의 집합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속성을 알면 그들의 집합을 알 수가 있다. 그러면 이걸 뭐라 그래? 이런 관계를 다치종속관계라고 해요. 조금 다치종속관계는 좀 복잡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 다시 얘기하면 다치종속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속성을 알면 그와 연관된 집합을 알 수가 있을 때 이거를 다치종속관계라 그래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과목명을 알린다 그러면 그와 연관된 교수의 집합, 교수 한 분 한 분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를 가리키는 교수님들의 집합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교수로는 누구누구? 이영진 교수님과 박준석. 교재도 마찬가지예요. 데이터베이스 일반과 SQL 개념이라고 하는 교재 집합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러한 관계를 뭐라고 하냐면 다치종속 관계라고 한단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와 같이, 자, 다치종속관계는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화살표 이렇게 두 개 겹친 것 같은.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의 속성값에 여러 개의 속성값이 종속되는 경우를 뭐라고 그래요? 다치종속관계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다치종속관계를 분해하는 정규형은 몇 정규형이에요? 그렇죠? 4정규형이죠. 알겠어요? 자, 그래서 2013년도 1회 문제들은 이렇게 쭉 보면 정규화에 대한 뭐 간단하게는 종속의 개념, 종속에 대한 표현 방법,
그리고 정규화에 대한 개념, 정규 과정에 대한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규화에 대한 문제는 언제든지 또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정리를 해두세요. 자, 여러분